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그 아주 옛날부터 꿈은 뭐니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꿈이라는 게 뭐냐, 뭐 얘기는 하죠.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과학기술자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또 교수가 되니까 인터뷰를 자꾸 하잖아요. 그 고등학생들, 뭐 또 대학원생 이제 되려고 하는 대학교 4학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들리는 얘기들. 우리 기계과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한 3분의 1은 우주항공, 나루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막 이 로봇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몰두해서 하고 이러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이제 좀 많이 하고 또 제 경험에 비춰봐서 아, 비전이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비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됐고요. 그 제일 처음에 그러면 우리들이 하는 게 뭔가 할 때 아, 그거는 선택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죠? 네, 뭘 먹을 건가도 선택을 하고, 누굴 만날 건가도 선택을 하고, 어느 대학교 갈 건지, 또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이런 거를 이제 늘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정보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들은 또래 집단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분야를 10년 이상 했던 분들을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을 부지런히 좀 찾아다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죠.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보들이 이제 어느 날 활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고 또한 월스트 시나리오도 만들어 보고 월스트 시나리오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네, 애플 사장님은 창업자죠. 네, 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입양을 당했죠. 네, 그리고 그 입양 조건이 대학교를 보내주는 거였는데 대학교 한 학기 다니다가 그 부모님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 가지고 자기가 대학 공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스탠퍼드 대학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그 졸업생 졸업식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십시오.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해도 어려움이 닥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 부모님의 꿈이 아니고 여러분들 친구, 뭐 선생님의 꿈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존재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임팩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라는 게 그 스티브 잡스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젊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정말 선택할 때 좋은 정보를 얻고 월스트 시나리오, 베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야,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선택을 했으면 해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베스트 디시전을 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내가 맞다, 올바르라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증명을 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끼 한 끼 밥을 먹고 키가 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이 스태미나가 생깁니다. 어떤 일생일대에 어떤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스태미나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산 삶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승엽 선수, 뭐 추신수 선수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 캠프에서 굳은살이 세 번 벗겨져야지 시즌을 준비했다고. 그 모자 안에 땀은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도 믿습니다. 예, 미래는 현재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아파옵니다. 엄청난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하는 질문이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 하면 아이덴티티와 그 비전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전부 다 꿰뚫을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질문이 뭐냐? 기계공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기계공학자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이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꿰뚫을 수 있는 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스럽지만 여러분들 고민스럽지만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계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기계공학이라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게 5년, 10년 어떤 사람들에 따라 틀릴 수 있겠죠. 크리티컬한 매스, 네. 어느 정도의 지식이 그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 축적이 되다 보면 작은 정보 하나는 퍼즐 피스 같이 그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퍼즐 피스가 제자리에 들어가면 큰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안에 DNA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엄청난 지식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체계화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게 제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계공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노벨상을 받느냐? 물리학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걸 정립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다고. 어떻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고 정보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체계를 그 지식들을 체계화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야 기계공학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이렇게 넓은 학문이구나. 인류에 엄청나게 컨트리뷰션 하는 학문이구나. 내 나머지 인생을 여기에 다 걸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아이덴티티의 크기만큼 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한국이라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선교사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은 한국이 아니고 이제 더 큰 뭐 하느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비전이라는 거는 아이덴티티에서 온 겁니다. 그게 가장 내추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챙겨주고 저렇게 챙겨주고 야 우리 가족은 너무 좋아. 나도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고 나도 우리 가정에 컨트리뷰션 하고 싶다 하는 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항상 아이덴티티부터 와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덴티티와 비전이 생기면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이 영혼에 가는 단계입니다. 저는 그 장한나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낳은 천재적인 첼리스트 아시죠? 그 장한나 선생님이 세계 3대 첼리스트라고 그러시는데 그 인터뷰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굿 첼리스트가 있고 그레이 첼리스트가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굿 첼리스트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주를 어느 정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레이 첼리스트는
이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딱 연주를 들어보면 그 순간에 느낌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아이스케이팅을 하면 좀 느낌이 틀린가요?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느끼고 즐기고 만지면서 음악에 자기의 영혼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우리 학생들도, 제가 우리 실험실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기계공학을 즐기고 느끼고 만지면서 이 기계공학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자기 하는 일에 자기 영혼을 넣어요. 그러면 자기의 아이덴티티하고 자기의 그 하는 일하고가 혼연일체가 돼서 엄청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그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고, 선택이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가 만들어져서 이 포항이 50만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태준 회장님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미국도 안 된다고 그러고 독일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허무맹랑한 짓 하는 거 아니냐, 나라에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게 잘 될까 하면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한 발자국 더 가보고 또 한 발자국 더 가보는 것처럼 이 선택이라는 건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선택을 해서 성공과 실패 경험을 해야지 더 큰 책임 있는 자리에 가서 또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훈련을 계속해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맡기지 말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3kg짜리 납을 다리에 항상 차고 다녀요. 잘 때도 차고 간다고. 그 일본 갈 때 그래서 한번 잡혔다고. 그 이제 그라운드에서만 그걸 뺀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DNA와 어떤 많은 정보들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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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새로운 스트럭처들이 나타나고 작은 퍼즐 피스들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큰 그림이 나타나서 야, 이 분야가 이 정도 되는 분야였구나. 내가 이걸 미처 몰랐는데 내가 이 분야에 정말 큰 헌신해 가지고 이 분야에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와 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자신이 되는 아바타죠. 네. 그래서 내 영혼을 이걸 그냥 하는 거에 불과한 게 아니고 느끼고 즐기고 만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일에 집어넣는 거죠. 옛날 도자기 굽는 분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깨뜨리는 거잖아요. 네. 그 자기의 영혼을 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 영혼을 담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틀린 땅과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DNA와 맞물려가지고 나오는 그 하고 싶다고 하는 그 비전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카피할 수 없는 정말 유니크하고 창조적인 거죠. 다른 분들이 그걸 하려고 해도 자기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서로 다 다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카피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쌈박한 아이디어 같은 거라는 게 다른 사람 다 카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절대 카피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만 만들 수 있는 어떤 자취들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짧은 시간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